안녕하세요. 새봄을 맞이하는 3월, 보이고 들리는 노원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 가족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노원구 재택치료팀 02-2116-4900, 서울시 의료상담센터 02-920-9147, 노원구 재택치료자 응급콜 010-5809-0744, 노원구 동거가족 관련 문의 02-2116-3444,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노원구 재택치료팀을 추가하면 간편 채팅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원구청 공식 네이버 블로그에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 노원. 자전거 빌릴 때는 대여소 3곳, 상계역 공릉동 선박길, 중계역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세요. 같은 곳에서 자전거 스팀 세척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대규모 자전거 전용 주차장은 상계역, 중계역, 화랑대역, 광운대역 총 4개소입니다. 자전거 배울 때는 구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교실을 신청하세요. 교육 장소는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당하셨나요? 노원 구민이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동부화재 손해보험 1899-7751로 전화하세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주민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1인 가구,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입퇴원을 포함한 병원 동행을 지원합니다. 시간당 5,000원, 이용시간은 7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노원구 가족센터 1인 가구 프로그램.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리정돈부터 요리, 대인관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노원구 가족센터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어서와 홈라이프는 처음이지 1인 가구 하고 싶은 거 다 해 등 5가지 주제별 프로그램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인 안심택배함 운영. 택배 물품을 대리 수령, 전달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이 관내 15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직접 택배를 주고받기 불안하신 분들은 1666-0339로 문의하셔서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보세요. 노원 장애인 지원센터 디딤돌. 장애 유형과 개인 특성에 맞는 원스톱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노원 장애인 지원센터 디딤돌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상주에 있으며 위치는 상계로 5길 32 금호프라자 1층입니다. 상계역 인근 주민분들이시라면 지난달 개관한 중계 온마을센터도 들러보세요. 온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민사랑방, 공동육아방, 아이유센터, 청소년 아지트와 성상담센터, 어르신당구장, 실버카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생기 가득한 3월 되세요.